각가지 다양한 제품으로 우리 곁에 전해지기까지 우유에 만들어지는 과정 지금 따라가 보시죠. 아침 잠에서 깬 젖소들, 목장 주인의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하루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는 12시간마다 차교를 안 해주면 소 유방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차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젖을 짜기 위해 젖소들은 차교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질 좋은 우유를 얻기 위해선 철저한 위생관리는 늘 필수라는데요. 혹시 모를 오염물질이나 이물질이 원유에 들어가지 않도록 소독액으로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선 손으로 젖을 조금씩 짜내야 하는데요. 유두에 이상은 없는지 상태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자동 압축 시스템을 통해 착유기로 젖을 짜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착유기를 이용해 마리당 5에서 6분 사이에 최대 35kg의 원유까지 뽑아내게 됩니다. 갓 뽑아져 나온 원유는 곧바로 원유 냉각실로 직행! 이때 원유는 3에서 4도씨의 온도로 급 냉각되는데요. 원유의 세균 증식을 막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유를 싣고 낙농지원센터로 향하는 운반차입니다. 곧바로 원유를 싣느냐? 몇 가지 기본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맨 처음 색깔과 냄새로 구분하는 관능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우유의 색깔이나 냄새, 또 색깔에서 예를 들어 혈류가 들어갔을 경우는 붉은색을 띠거든요. 자, 다음엔 비중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수분의 적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원유 온도 기계가 가라앉게 되는데요. 너무 가라앉거나 떠도 불합격 처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검사인데요. 알코올을 이용해 우유에 침전물이 생기진 않는지 진선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우유가 산패가 나게 되면 이 병에 출혈병이 하얗게 끼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정상적인 우유입니다. 기본 검사가 끝나면 원유는 냉각 보수를 통해 집유 차량으로 운반됩니다. 한 목장에서 얼마만큼의 원유가 생산됐는지 유량기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또한 각 목장에서 채취한 원유 샘플은 지원센터와 제품 생산 공정을 거치며 각종 더 정밀한 검사가 또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생산된 원유는 우유 생산 공장에서 우리가 마시는 우유로 거듭나는데요. 이곳에서 항생물질, 세균, 이물질, 온도 등을 비롯해 무려 140여 가지에 달하는 검사를 아니 겨우 15분 만에 마칩니다. 이 깐깐한 검사를 모두 거친 우유들만이 1등급 우유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얀 보약 우유로 거듭나기 위해 살균과 불순물 제거 과정을 거친 뒤 팩에 자동 밀봉됩니다.